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섬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로 떠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매일 밤 구름대같이 모여들 때에 이러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이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접하는 이분을 보면서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니까 잘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39세에 이렇게 두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신체적으로 대단히 부자유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를 무릅쓰고 그 젊은이들 앞에 나와서 차를 대접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대통령 친히 그렇게 격려해주고 대접하는 그 모습에 용기 백배해서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2차 대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이 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심도 다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나옵니다. 고침받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봉사, 사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세요. 사명, 봉사, 신앙으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 이전에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어도 사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신앙이 없지만은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전혀 신앙이 없어도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사명이, 이 섬긴다는 것,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섬김을 잘해야 합니다. 출세하고 부유한 사람은 물론 가격면에서는 위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치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잘 섬겼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영성은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섬김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문간에는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고 그 물을 떠서 발을 씻도록 준비되어 있고 또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몇 시간 지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당해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불안과 아픔을 초월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학식이 보이지 않아요.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아버려요. 녹여버립니다. 사랑하면 다 녹아져서 마지막에는 사랑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어떤 사람이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허물이 안 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없었어가 아니라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섬김인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이제 만찬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마지막 식사 시간에 그 자리에서 12명이 앉아서 누가 크냐고 지금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만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만찬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머리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주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섬겨지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생을 바쳐 선교하던 슈바이츠 박사가 잠시 고향으로 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사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끝에 3등칸 쪽에서 이 박사님이 내려서 그때야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칸을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 4등칸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20세기의 태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우리가 만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해보세요. 한번 허리를 굽혀보세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거기에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서로 발을 씻기십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거기에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 물떠와. 누구 보고 명령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종 두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종인가요? 여러분 가정은 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 약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지금도 부인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종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 사람이 한몸 되어 살 때는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거기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1등 시민, 2등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한 인권이다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잡기를 시작했어요. 만나면 짜증냈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저는 불평을 했어요. 왜 싱겁냐? 왜 짜냐? 그렇게 했었어요. 왜? 잡으려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얘기해보라고. 워낙 똑똑한 여자니까 얘기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당신의 그 어떤 것을 보고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나? 주님이 영광 받지 않겠느냐? 나는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당신에게 결혼했고 시집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하루도 화를 안 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늘 불평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펑펑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서 제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안고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 내일은 지금의 제 요한이가 아닐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여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예? 여러분 가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화내는가? 예? 정말 저는 화 안 냅니다. 예. 예. 무슨 짓을 해도, 예. 무슨 짓을 해도, 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저는 화 안 내요. 왜? 나와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지닌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예? 화낼 자격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자기 아내를 소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참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꿈에 그리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아, 이 여자 만나가지고서 내가 속이 상하다 이런 남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사실. 예. 내가 어떻게 너한테 걸려가지고 내 일생이 비참하냐,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분명히 천국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얼굴만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발 씻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섬김은 최선을 다한 섬김이었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시중을 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트가 정성을 다해 섬기죠. 물이 떨어질까봐 벌써 미리 물을 따라주고 빈 그릇 나오면 얼른 가져가고 반찬 떨어지면 새 반찬으로 바꾸어주고 즉시 새 것으로 바꾸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정성을 다하여 시중을 드는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일본의 풍신수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풍신소기를 싫어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풍신수길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15살 때에 그 마을에 마스시다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는데 집신 관리하는 말단 그러한 하인으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는지 이 주인이 이 풍신수기를 귀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이 풍신수기를 모함을 해서 도적 누명을 씌워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배회하다가 18살 때에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당시에 강력한 세력과 군사를 가진 그러한 인물 밑에 들어가서 그 노부나가의 집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풍신수길은 노부나가의 집신을 요 가슴에 이렇게 품고 따뜻하게 해서 주인이 오면은 그 집신을 내려서 신게 했었습니다. 그 정성을 풍신수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신복으로 삼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절에 가는 중에 그만 이 노부나가가 피살됩니다. 그때 이제 풍신수기리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모든 군사의 군권을 받아서 이제는 일본 천하를 통일해서 일본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나중에는 중국까지 정복하라는 야망을 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월급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다 찢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도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보다가 마음에 그냥 북받쳐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푹 고그라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종입니다. 울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적어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억울해서 섬겨집니다. 예, 죽기까지 섬겨집니다. 속상해도 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최고의 섬김이 죽어가는 자 살려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 구원을 위해서 섬김을 여러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깨달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